안녕하세요. 오르비 클래스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윤웅식입니다. 구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일단 단문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두 번째, 그러니까 4에서 7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문단부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조금 천천히 친절하게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글을 독해하는지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볼게요. 교통이용 내용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를 뭐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요게 잡혔으면 좋겠어요. 잘 봐. 개인 데이터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 개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보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런 정보들까지 지금 다 잡아가면서 글을 읽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잘 봐. 정보 주체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읽으려고 해도 아 정보 주체는 개인이지 정도는 될 거야. 그 다음에 소재 자체가 데이터인 것까지도 뭐 어렵지 않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글이 어떻게 진행돼요? 데이터가 뭔지 그냥 정의를 살짝 해주죠. 1단락에서. 정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지문 속에 갔을 때 뭐 물리적 형체가 없고라는 게 선지 판단할 때 바로바로 생각나면 좋아요. 그거는 돼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굳이 막 정의들을 밑줄 치고 막 외우고 막 이런 식으로 강박을 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읽어 내려가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게 여기서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데이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얘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로 지금 넘어갔어? 빅데이터로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VS를 그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대상 두 개 등장했으니까. 근데 잘 봐봐.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라고 하면서 빅데이터 보유자라는 게 나오고 누구래요 그게? 기업이래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대상이 첫 단락 혹은 중간에 무조건 떴을 때 이것들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단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물론 여기서 뭐 빅데이터 보유자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도 좋아요. 대신에 빅데이터 기업, 데이터 개인 해서 VS 치는 거는 무조건 해주셨어야 됐다. 1단락에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냥 저는 이것도 조금 눈여겨봤습니다. 잘 봐, 잘 봐. 제가 지금 여기 쓴 거 봐봐. 뭐 여기 물리적 형체 없다까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까지만? 이렇게까지만 써볼게. 그러니까 저는 1단락을 읽었을 때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딱 요 정도는 머릿속에 남아요. 그게 왜 가능한 거냐면 항상 요거 있죠. 경제적 쓴 거랑 물리적 X라고 쓴 거는 누군가는 안 남을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아직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많죠. 아직 9월 중순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독해력이라던가 암기력을 증가하면 요런 것까지 체크하게 될 수 있을 거야.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해줬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해야 하는 건 뭐라고? 요거 두 개를 대립치는 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너무 힘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죠? 왜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단락을 읽었을 때 딱 느낌이 이랬어. 아 그냥 소재 정도 던져줬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요거를 그냥 사전 정보라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요 정도 박아놨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서 한번 또 가봅시다. 잘 봐.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뭐가 있대요? 논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거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그거의 핵심 키워드가 소유권이죠. 소유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글을 조금 잘 읽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 소유권을 보고 아 개인, 기업 둘 중에 누구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들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따라가시면 돼. 왜? 바로 두 번째 문장 봐볼게요.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1단락에서는 분명히 내가 기업이나 개인으로 기억에 남았었는데 2단락에서 말을 바꾸죠. 정보 주체랑 이 빅데이터 보유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1단락과 2단락은 분명히 얘네 둘 간의 대립 속에서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 계속된대요? 아 뭐 얘네 둘이 싸운대. 또 싸워. 그죠? 또 싸워. 그러면서 뭐가 나와? 전자는 뭐뭐뭐, 후자는 뭐뭐뭐 하면서 전자가 어디 쪽이죠? 이쪽이 전자죠. 이 단락에서 이쪽이 전자고 이쪽이 후자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단락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칠판에 쓴 건 사실 1단락에서 그렇게 많이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이렇게 읽는 거를 좀 연습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한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냥 항상 강조하는 거. 수능 국어에서 두 가지 대상 뜨면 얘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래 하위 정보들이 언제든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아래 하위 정보들도 편 잘 가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냥 그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전자 후자에 쓰여져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정보 쭉 제시하는 거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세 번째 문단 한번 가봅시다.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의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디서 어디로 바뀐대요? 소유권에서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대요. 그럼 잘 봐봐. 나 지금까지 뭐 읽었어? 나 지금까지 얘네 둘에 대한 걸 일단 정보 던져줬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얘네 둘 중에 누구 거인지 그거에 각각의 의견까지 들었죠. 근데 세 번째 문단에서 아 소유권 이제 그만 넌 이제 너의 시대는 갔어 하면서 이동권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아 오케이 소유권에서 이동권으로 넘어왔네 라고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가주시면 돼. 그 다음 봐보자.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라는 부분을 읽었을 때 그냥 별 한 여기 그냥 형광펜 한 500번 정도 쳐주셔야 돼요. 500번 정도. 왜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로 뭐 됐다고? 변화됐다고.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쓴 것처럼 얘네 둘도 두 대상이 변화된 거잖아. 그쵸? 근데 얘네 둘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 그걸 제가 뭐라고 말하죠? 분명히 대상을 나눴어. 소유권, 이동권 나눴어. 근데 이걸 묶어서 설명해. 이걸 저는 정보의 결합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정보의 결합이 보통 한 문장 속에서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형식 대립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뭐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이 이동권이 뭐돼 있다? 이 이동권이 법제화되어 있다. 까지 읽으면 중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아. 준수한 실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라는 것까지 딱 잡아줬으면 정보 주체? 아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법제화가 돼서 누구 편이 됐구나 파란색 편이 됐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3단락 이 중반부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동권만 법제화됐고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이 개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하면서 아 데이터 이동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정이 나오고 있네요. 그냥 뭐 어렵지 않아. 그냥 가볍게 읽어주면 돼.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아, 이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하는데 혹시 조금 나는 언어적 감각이 조금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무상으로까지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 수능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수능국어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경제적 나왔으니까 갑자기 무상으로 뭐 이런 게 조금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굳이 요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살짝 강조가 들어가는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좀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요거는 지금 요거 있죠. 하나, 둘, 세 개. 요건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저는 읽을 때 그냥 어? 하면서 체크를 했던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되신다면 요거를 조금 집착하기보다 요거를 집착하다가는 요거를 못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주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집중해라. 다만 이런 거 나왔어요. 다만 제가 이거 왜 집중하냐고 말씀드리냐면 법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Y 독서편에서 일반과 예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리트 문제 가져와서 추리 논증 문제 가져와서 막 조항도 보여드리고 막 이랬었죠. 기억나시죠? 잘 봐봐. 일반적인 게 있고 예외적인 게 있어. 예외가 너무 중요하겠죠? 이것도 다시 VS일 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동권에서는 이렇게 정보 주체가 뭐 요청하면 무상으로 전달되는 게 맞는데 다만 뭐래?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동권이라는 게 법제화돼서 얘가 강화된 건 맞아. 그치? 그래서 뭐 무상으로 뭐 정보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보유자 얘네가 빅데이터 보유자가 직접 무언가를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써낼 수 있는 거야? 예외라고 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결국엔 색깔이 어때? 파란색과 빨간색의 대립으로 계속해서 쓰여 내려가고 있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잘 봐. 법제화 이전에도 라고 하면서 법제화가 됐는데 오늘날에 그러면서 모레 갑자기 법제화 이전에도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법제화 안 됐을 때 이야기 나오네요. 근데 이전에 도라는 딱 표현만 봐도 요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읽어낼 수 있겠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뭐 부분적으로 시행했었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하면서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보주체의 관리가 더 보장될 수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글을 읽었어. 우리가 지금 몇 달락을 읽는 거야? 3달락까지 읽었죠. 사실 밑에 두 달락은 별게 없어요. 3달락까지 읽어냈는데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각각에서 계속해서 붙여나가면서 이 예외까지 보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여기다가 써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살짝 넓은 데다가 쓸게요. 결국에 AB, 뭐 기역니은, 동그라미 기역니은 두 개 나오면 무조건 맞짱 까는 거 아니겠어? 그쵸? A는 뭐야? 이동권 어떻다? 이동권 최고! 찬성! 그쵸? B는 뭐야? 반대! 요게 끝이에요. A에서 얘기하는 게 요게 끝이고 B에서 얘기하는 게 끝인데 A에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동권 찬성은 찬성인데 뭐랑 뭐였죠?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이었죠. 각각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요거 줄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줄일 거를 얘기할 거면 얘네가 뭔지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정의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3달락까지 요거 정도를 잘 잡아서 읽어왔더라면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굳이 막 무슨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쵸? 독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속도를 너무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빨리 읽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 시절에서도 웬만한 애들보다 조금 빨리 읽었었던 것 같아요. 독서를.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야. 그때 공부할 때 당시에 애들이 의외로 놀랐던 건 제가 의외로 천천히 읽는다는 거에 놀랐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3문 얘기한 거랑 똑같아. 총평에서 초반에 조금 천천히 읽어내려가면서 그냥 잘 잡아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속도가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패턴을 조금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지문들에서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 지문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문제 여러분들 조금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4번 옆에다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정보의 결합, 형식 대립, 무조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요 지문에서 정보의 결합 이야기한 게 딱 하나였어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소유권, 이동권 하면서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소유권, 이동권 얘기하는 거 기억나죠? 여기서 여기가 강조되어 있었고 여기만 뭐 되어 있었어요? 법제화되어 있었죠. 오케이? 괜찮아요? 4번에 3번 서지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A 대 B 나온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바꿔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거 뭐라 그러죠? 크로스라고 하죠. 사실상 형식 대립이랑 크로스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4번에 사실 이거 너무 쉬운데 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4번에 1, 2번 선지는 그냥 1단락에 눈 돌아가서 데이터의 정의랑 빅데이터 정의 확인해보면 끝나고 4, 5번 선지도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견해가 있고 본인의 행동사상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데이권 이동호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에 이게 커졌으니까 권리가 그죠? 그래서 아마 3번 선지가 쉽게 골라졌을 텐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4번에 3번 선지를 봤을 때 아 뭐야 이거 크로스네 하고 3번 바로 고르고 4, 5번을 아예 안 읽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원리가 계속해서 눈에 익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지문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똑같이 풀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5번에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쫄지 마, 제발. 문제 읽고 쫄지 말라고. 뭐 A, B 해가지고 가에서 라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A, B를 읽어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요거 VS 잡는 거 못하는 사람? 없겠죠. 없겠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조금 쉽게 보였으니까.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쉽게 보였으니까. 근데 그러면 얘네 둘과의 의견 대립이 어렵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아. 그치? 그러면 문제가 뭐가 출제될까? 얘네들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5번 읽을 때 1번 선지나 2번 선지, 3번 선지 판단할 때 조금 너그럽게 판단했어요. 그냥 A의 입장에서 가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나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하면서 아, 가가 나, 오케이, 할 수 있게 됐고 데이터 생성비용 줄 수 있다고 보겠군. 생성비용 줄이니까 입장에서 맞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가르기는 이미 뚜렷하게 나눠놨잖아. 찬성, 반대. 그쵸?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냥 조금 너그럽게 가되 뭐에 집중해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어?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요거 굉장히 뭐랑 비슷해요? 제가 문학에서 강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감상에 너무 목매지 말고 사실관계에 오히려 집중하세요 라는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같이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써봤습니다. 5번의 정답이 5번 선지예요. 왜 5번 선지일까요?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근데 결국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동권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이동권에서 굉장히 뭐 모르겠어요. 그냥 수능국어를 계속해서 많이 풀다 보니까 언어적 감각이 는 거겠죠. 무상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익었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 아닌데? 무상으로 거래하면서 뭐 비용도 낮춘다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아 요거 틀렸네 하고 5번 선지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맨 처음에 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편가르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입장에 맞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이쁘잖아. 찬성 반대가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최대한 너그럽게 그냥 가달라고. 이거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근데 생성비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선지를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오래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맞으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편가르기에서 문제 푸는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맞으면 살짝 너그럽게 가달라고. 대신에 각각의 뭐 부사어라던가 꾸며져 있는 수식어라던가 이런 것들의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쪽에 와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지문을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왜 이렇게 정리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수험생 시절에 공부할 때 항상 저는 혼자서 이렇게 옆에 다 썼었어요. 지문을 읽고 어떻게 읽었으면 더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맨날 맨날 썼거든요. 모든 지문을. 아마 2013학년도부터 제가 본 수능 해과, 수능 전해까지는 다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작업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잘 봐봐. 내가 분명히 예외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 근데 4번, 5번을 푸는 과정 속에서 예외가 아직 안 떴어. 그렇죠? 이게 분명히 떠야 되거든? 이게 일반적으로, 이동권에서 일반적으로 예를 강조하는데 예외가 있어. 얘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지문에서 계속해서 그려왔으니까. 근데 출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당연히 일반 vs 예외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떤 지문에서? 법지문에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 문제 풀 때 이걸 쓰고 풀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넣는 것 같죠. 6번 갔을 때 뭐야 예외 왜 아직 안 나왔어? 하면서 읽어요. A은행은 뭐 만들고 이를 분석 가공해서 서비스인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설정 서비스를 제공했어. 이거 그러면 이 A가 만든 요 A가 새롭게 만든 이 U 무슨 서비스 있죠? 요거는 뭘까요? 둘 중에? 요쪽이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U는 뭐겠구나. 예외겠구나. 라는 게 잡혔습니다.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에게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어요. 받았대요.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오케이, 법제화 됐어요. B은행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그러니까 갑은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A은행에 이런 것들을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대요. 보면은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카드 사용 내용, 그 다음에 얘가 새롭게 만든 이거. 근데 이건 예외죠. 그러면 이거는 이동이 돼, 안 돼? 이동이 안 된다 라는 거를 어디서 생각하셨어야 돼? 보기를 읽어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정답이 4번인 게 너무너무 쉽게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 4번 풀고 5번 선지 안 읽어도 되는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 지문을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제 진도 커리를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하여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1단락에 처음에 A 대비 뜨면 무조건 잡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쓴 뭐 요거나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자동으로 돼야 될 문제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의식해서 읽으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제가 여기 가운데 쓴 거, 특히 얘네들 대립, 소유권에서 얘네들 대립되고 이동권에서 얘네 편 들어줬는데 예외적으로 얘네 편인 게 있다 라는 요거는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A, B 나눠서 찬성 반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으니까 따로 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설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다 맞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읽는 태도나 이렇게 공부하는 태도를 잘 가져가셔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잠깐 7판 지우고 두 번째 지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에서 11번 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지문이죠? 과학 지문이야.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봐. 우리가 보통 법제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제재라는 큰 틀 안에 법이랑 경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막 번갈아 가면서 출제됐어. 그 다음에 과학이 있죠. 뭐 과학은 과학기술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출제됐던 게 이제 인문지문이었어. 근데 이제 킬러 문제 없애겠다라는 말이 나온 이후로 지금 6편, 9편에서 경제가 뭐 옛날에 BIS라던가 오버슈팅이라던가 뭐 기축통화라던가 이런 식으로 경제가 조금 집중되어 있는 지문이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아마 학생분들도 느끼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과학기술적인 부분이 살짝은 쉬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번 9편 과학기술 지문.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수능의 영역이었거든? 그 다음에 뭐 굳이 내가 이 시험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리트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 사실 인문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에 동양 철학이 많이 나와요.
뭐 굳이 철학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조선 얘기라던가 등등. 그 다음에 여기도 분명 동양이 나오긴 합니다. 올해도 동양 나왔어요. 조선 관련해서 나왔는데 서양 철학이 조금 주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과학기술도 두 지문 나오고 법경제도 다 나와요. 근데 잘 봐. 여기에 있는 제재랑 여기에 있는 제재 중에 뭐가 더 쉽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게 훨씬 쉽죠. 이유는 뭐겠어? 여기는 대학교 4년 공부한 애들이 보는 거고 여기는 아직 고등학생인 애들이 보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쵸?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요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재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고 소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리트라는 것 자체가 언어 이해라고 불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언어 이해, 그러니까 언어 시험이란 뜻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 이 수능이 결국엔 언어 이해, 언어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학기술에서 물론 요거 소재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출보다 조금 뭐 그렇게 어렵거나 뭐 원리가 진짜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 시험장에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과거 기출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재가 어렵고 여기서 소재가 더 쉽다 해서 무조건 이게 더 쉽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실제로 리트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능을 풀때 수능 보기 문제 생각보다 빡빡한데? 라고 말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국에 과학기술 지문을 읽든 그냥 갑자기 수능에 경제 지문이 뜨든 그냥 내가 읽고 있는 건 무조건 뭐다? 언어 이해다. 그러니까 언어 시험이다. 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법지문, 뭐 이동권, 소유권 나왔었던 지문에서 A 대 B, 대립을 조금 많이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했죠. 가장 우리가 언어적으로 누군가한테 주장을 할때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 그 다음에 뭐 토론이라는 것도 사실 상대편과 내가 서로의 주장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대립을 조금 잘 가져가셔야 되고, 과학기술에서도 언어적으로 계속해서 좋아하는 출제 지점이 있죠. 요게 이제 가장 큰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 혹은 과정 요 정도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과학기술 지문에서. 물론 요거 세 개는 어디에도 똑같이 출제가 돼? 경제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되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과학기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이 부분이다라는 거를 조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6평에서는 요 부분에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교적 좀 문제가 조금 허무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것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담겨 있는 문제가 출제됐죠. 어디서 출제됐죠? 보기 문제에서 출제가 됐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보기 문제 11번이 아닌 8, 90번 문제는 사실상 요 정도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 정도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 언어적으로 잘 읽어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이제 9평 지났고 수능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고력을 늘리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그러면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내가 요 부분에서 보기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높지 않다면 9평에서 풀었는데 틀렸고 앞으로 볼 사설 모의고사들에서 계속해서 틀려나간다면 수능장에서 요 보기 문제는 조금 버리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결국에 45문제를 전부 다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 안에 누가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가 풀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냐가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쉽게 출제되는 이 언어적인 문제 다 맞추고 여기서 시간 딱 세이브한 다음에 차라리 44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한다면. 그쵸? 어차피 1컷은 100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걸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하여튼 요 얘기 한 요지는 뭐냐면, 언어 시험이라는 걸좀 계속해서 머릿속에 박고 공부하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바로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가봅시다.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이러고 나왔어요. 오케이? 지금 무슨 얘기로 시작했죠? 저울 얘기로 시작했죠. 근데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어? 초정밀저울이겠죠. 거기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질문은 소재를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봐, 보래. 초정밀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죠. How?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원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어떻게 재는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도 두 개로 나누긴 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기체 분자의 질량, 미세물질의 질량 나누긴 했는데 여기는 이미 질문으로 1단락에서 소재를 딱 던져줬기 때문에 오히려 아우, 초정밀저울의 원리가 뭔지 생각하면서 가보자라고 갔습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문님께서. 뭐라고? 뭐가 중요하다고? 앞전 효과가 중요하다고. 뭐를 잴 건데? 질량을 잴 건데. 오케이. 잘 봐, 잘 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2016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P랑 E랑 막 재판하면서 싸우는 그 지문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P랑 E랑 싸웠어요. 그쵸? 1단락에서 싸웠어.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대. 근데 필자는 해결할 수 있대. 근데 해결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대.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부관 얘기하고 기판력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쵸?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부관과 기판력의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구조를 조금 머릿속에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초정밀저울이 어떻게 질량을 재는가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선 앞전 효과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전 정보를 쭉 이야기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앞전 효과를 읽을 때는 조금 힘을 빼주는 게 맞아. 왜? 하고 싶은 이야기에 사전 정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아, 오케이, 이거 그냥 대충 알고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원리적인 부분을 읽을 때 혹시 필요하다면 그때 눈을 돌리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죠? 앞전 효과에서 뭐 1차, 2차 나왔어요. 이거는 1차, 2차 당연히 나누셔야겠지만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나눠지는 부분이니까 같은 색깔로 그냥 쓸게요.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기계적 변형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전류였나? 전압이었죠? 이렇게죠? 요거는 색깔로 좀 다르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가는 게 뭐야? 1차죠. 이렇게 가는 게 뭐야? 2차죠.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에 이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고 한대. 그러니까 요거 둘 다가 모두 가능한 걸 뭐라 그래? 앞전체라고 한다. 근데 앞전체는 주로 뭐가 많이 쓰인대요? 수정이 많이 쓰인대요. 맞죠?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시겠죠? 이렇게 가주시면 돼. 잘 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앞전체, 수정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가고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고. 내가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건 뭐야? 요거야. 초정밀저울이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근데 아직 사전 효과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이용되는 앞전체 수정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전 정보를 쭉 끌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까지도 힘을 좀 아껴두셔야 돼. 힘을 아껴둬야 된다고. 그냥 정보들 분류하면서 위치 체크 정도만 잘 하시라고. 정보의 바다에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면 계속 빠지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정극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해 수정이 진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 수정이 뭐 하는구나, 진동한다 하는구나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 이야기해주고 뭐 진동한다, 정극을 줘서 진동한다까지 됐어.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이다라고 하면서 아 여기 자체에서 이 진동에 대한 거를 조금 가공해서 뭐를 만든 거야 지금? 수정 진동자를 만든 거죠.
오케이, 괜찮죠? 근데 여길 만드는 과정을 잘 생각해봐. 다시 봐봐.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라고 되어 있어요. 일치시켜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한대. 이게 뭐지? 이 문장을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야 되지? 그냥 조건이라고 씁시다. 수정의 고유 진동소랑 전압의 주파수가 일치되면 큰 폭으로 진동하는구나 라고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전체 수정이 있는데 일치시켜서 수정 진동자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정 앞전체 수정이 수정 진동자가 되는 조건을 지금 이 문장에서 읽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선 조건이 중요하니까 조금 잘 가져가셔야 되겠죠? 한번 쓰고 갑시다. 고유진동수, 수정의 고유진동수랑 전압의 고유진동수와 같아져서 뭐를 만들어? 진폭을 크게 만들어. 오케이, 괜찮죠? 다음 봅시다. 고유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주파수인데 라고 하면서 이 고유주파수에 대해서 정의 설명해주고 있죠.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가져가 주셔야죠. 얘가 고유 주파수의 정의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적으로 뭘 얘기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써야 된다 그랬어요. 어? 선생님 여태까지는 정의 그냥 읽으라면서요. 왜 갑자기 여기서는 중요하게 하시죠? 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 몰았을 것 같아요. 네 글자인데. 모모가 아니라 뭐다 혹은 모모라도 모모다 라는 식으로 결국 강조하고 싶은 게 뒤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쵸? 이런 형식 대립,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요소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이라고 하면서 또 조건이 나와요. 오케이? 이 수정 진동자에 뭐가 된대요?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한대요. 질량이 가있구나. 질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대?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라고 되어 하면서 주파수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관관계 혹은 조건 하나 나왔으니까 당연히 체크하셨어야겠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함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아 드디어 나왔네요. 초정밀 저울이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요걸 이용해서 요걸 만든 다음에 얘가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얘 자체가 요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량이 많아졌을 때 주파수가 낮아지는 거를 통해서 요거를 잰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뭐가 등장한 거야? 원리 혹은 대답이 등장한 거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1달락에서 이걸 던져주고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아, 수정 진동자라는 애 때문에 얘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질량 재길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로 이걸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빌드업에서는 진짜 이런 언어적인 거만 조금 잘 가져가 주시고 대답을 조금 찾으려고 내가 독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문단 한번 가봅시다. 아, 아직 안 끝났죠? 마지막 문장.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추가 정보가 하나 등장합니다. 질량 민감도라는 추가 정보가 하나 등장해요. 저는 이거를 추가 정보라고 항상 언급을 드려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특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대답 이야기 나왔잖아. 그 다음에 민감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굳이 던지더라고. 요거는 웬만하면 선제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이 얘기 있었네 라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쓴 칼럼에서도 그 작년 수능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수능 엄청나게 어려웠던 문제 15번이었던 것 같아요. 막 코끼리랑 쥐 얘기 나오면서 비교하는 거 있는데 거기도 추가 정보 내용이 정답 선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 읽을 때
이 평가원 이놈들 항상 끝에 던지는 거 가지고 장난질 많이 하니까 끝에 있는 거 조금 잘 체크하자까지 가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수식으로 되어 있죠? 뭐를 뭐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치? 뭐를 뭐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뭘까? A는 B분의 C야 라고 되어 있으면 뭐 B가 증가하면 C가 고정되어 있을 때 A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수식으로 나온다는 걸 뭐를 나타내 주는 거야? 수식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변수 하나를 고정시키면 두 가지 변수의 관계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 수식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소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수식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A는 이렇게 그냥 쓰여져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처리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시죠? 오케이. 봅시다. 다음 문단. 거의 다 왔어요. 수동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오케이. 이제 무슨 이야기 시작됩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 시작됩니까? 글이 넘어왔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글을 두 개로 나눈다면 이 부분에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서. 근데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것들을 다 이용해서 측정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위에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씩 눈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전에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봅시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뭐 질량 아까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뭔가 본 것 같죠?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감소를 하다가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이렇게 있어. Y축이 주파수고 여기가 질량이야. 근데 사실 이 그래프는 틀렸죠. 왜? 여기서부터는 질량이 더 이상 달라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4라고 했을 때 여기도 그냥 다 4인 거예요. 임의로 그래프를 제가 만든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리를 적용해서 이거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굳이 우리 원리 한 줄만 딱 잡으면 요거거든. 요게 그대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여기서 이렇게 일정한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또 뭐 떴어요? 상관관계 하나 떴죠? 상관관계는 무조건 물결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시험장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그냥 이렇게 한번 씁시다.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일정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일정 주파수가 더 낮아진다고. 오케이? 괜찮죠?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반응한 주파수가 일정 값이 되는가의 속도를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반응 시간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정의 나온 거죠. 정의. 가볍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문단.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농도를 측정할 건데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가 문제 상황이 등장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문제 상황이 등장한대요. 다른 기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특정 기체를 측정해야 되는데 다른 기체가 붙을 수도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이게 아니죠. 두 번째 문제.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원리 자체는 분명히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해결을 할 거다. 해결이 뭐래요? 미리 측정한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게 뭐야? 뭐를 미리 측정합니까? 뭐를?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크하고 싶은 이
대상 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얘랑 수동 진동자 관에 어떤 미리 값을 측정해 놓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뭐 나와요? 또 농도에 대한 민감도 하면서 질량에 대한 민감도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서 농도에 대한 민감도 나왔네 라고 하면서 장난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질문 이렇게 끝났습니다. 잘 봐봐.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정리 한번 하고 갈게. 초정밀 저울에서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앞전 효과를 이해해야 한대요. 그래서 1차, 2차가 있는데 얘네 둘이 동시에 있는 게 앞전체고 수정을 많이 이용한대요. 그 다음에 수정에서 이런 식의 조건을 추가해서 수정 진동자를 만들고 얘가 이 원리에 기반해서 뭐를 한다고? 질량을 측정한다고. 오케이?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상관관계도 뜨고 추가 정보도 뜨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 뭐야? 1단락에서 말한 요거의 대답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서 농도 측정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근데 농도 측정의 원리를 읽었더니 애초에 첫 문장에서 말해준 것처럼 이 원리가 여기 적용되고 있었죠. 근데 굳이 다른 걸 하나 꼽자면 이쪽이었죠. 아, 일정해지는 거를 이용한다. 그렇죠? 일정해지는 걸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상관관계 하나 뜨죠. 특정 기체의 농도가 높을수록 일정 주파수는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응 시간 정의 얘기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원리 이용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지문이 끝나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말씀드릴게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 특정 기체 농도가 높아지면 일정 주파수가 왜 낮아지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절대 그냥 치워버려야 돼요. 그냥 안 돼 하고 멈춰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문 속에서 제시해주지 않은 물음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끌어내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 오케이? 우리 지금 뭐야? 이거 해서 이거 실험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언어적으로 그냥 아, 요렇구나 라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잡아놓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조금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봅시다. 8번 문제, 정답 5번. 이거는 여러분들 틀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여기 내용 그대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5번 선지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가봅시다. 9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선지는 1번, 4번이에요. 1번, 4번, 1번, 4번. 1번 별표 쳐놓고 4번도 별표 쳐놓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9번에 이렇게 씁시다. 1번, 4번 있는데 여기에 빈도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형식 대립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앞 지문에서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가 형식 대립이 있어요? 서로 같다가 아니겠죠? 분명히 같은 방향으로 절단화 수정은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쪽에서 이야기했어요. 고유 주파수 형식 대립 얘기하는 부분에서 얘기했죠. 요게 문제 출제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 근데 1번의 빈도 체크해주세요. 혹시 1번 선지에 낚이신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앞전체는 수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서 낚이게 된 건데 절대로 낚이시면 안 돼. 절대로. 앞전체가 수정이라고 한 적 없어요. 앞전체에 주로 수정이 이용된다라고 한 거지. 주로. 그러면 수정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선지 같은 거 보면 너 좀 세잖아 선지가.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 앞전 효과? 이 단락이 있었잖아. 수정? 이 단락이 있었잖아. 가서 봐. 아, 주로 쓰인다. 아, 그럼 아닐 수도 있네. 그래서 1번 적절한 선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왜냐면 1, 2, 3, 4번 선지가 조금 친절하죠. 기억은 앞전체니까 1번. 앞전 효과 당연히 보이겠죠. 근데 2차, 1차 앞전 효과 보이겠죠. 근데 2차도 보이겠죠. 2번.
그대로 써 있죠. 3번.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봉의 수정에 사용된다. 3단락에 써 있죠. 4번.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쪽 한번 봐볼게요. 앞 전체 수정이 기억이 되는 과정에서 조건 오케이 그대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10번의 1, 2, 3, 4번 선지는 아마 이것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혹은 이렇게 출제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번 선지는 전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선지 한번 볼까요? 5번 선지.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문학에서 요새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야? 뭐 아까 사실관계 이야기도 했지만 또 하나 더. 낚시. 아까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봐봐. 10번에 5번 선지 읽어볼게요.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 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라고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특정 주파수의 전압을 뭐 세게 주면 앞 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도 커질 수 있겠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된다고. 문학에서 그냥 그럴싸하게 써놓은 것처럼. 오케이? 절대로 낚이면 안 돼요. 절대로. 분명히 고유 주파수는 뭐야? 고유 주파수는 말 그대로 고유예요. 고유. 변하지 않는 값.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인 거예요. 뭐 앞 전체이 뭐야? 특정 주파수의 전압이랑 이 앞 전체의 고유 주파수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앞 전체의 고유 주파수는 그냥 앞 전체의 고유한 주파수니까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뭘 물어본 거야? 정의를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잘 봐봐. 9번의 4번 선지도 형식 대립이라고 쓰긴 했는데 결국에는 고유 주파수를 물어보고 있어. 10번도 고유 주파수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 똑같은 걸 지금 두 개를 낸 느낌이잖아. 왜 이렇게 냈을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한번 이쪽에 한번 와볼게요. 지금 지문이 질량 하나, 농도 하나로 나누어져 있는데 질량 부분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수정에서 기억이 되는 이 과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요게 나왔었잖아. 고유 주파수와 주파수를 맞춰서 진폭 크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계속해서 물어본 것뿐이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당연하네 라고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11번에는 당연히 어떤 문제 나오겠어요? 지금 빨간색 쓴 거 우리 다 나왔잖아. 아직 뭐 안 나왔어? 파란색 쓴 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1번 문제를 풀 때 파란색, 농도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서 갔어야 됐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부터 볼게요.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해요. 아, 두 개 떴네요. 근데 제가 이걸 읽는데 일반 예외 혹은 A 대 B와 같은 게 안 떠올랐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두 개가 있어. 측정해.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의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라고 하면서 특별한 내용 쓰여져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 안 쓰여져 있죠. 그러면 아 보기에서 조건 주고 그 다음에 맞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1번 선지부터. 1번 선지 별표 한 3개 칩시다. 별표 한 3개 칩시다. 내가 만약에 1번 선지를 골랐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1번 선지 틀린 선지인데 옆에 또 씁시다. 언어 시험이라고. 절대로 1번은 고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1번은 고르면 안 돼. 잘 봐. 문제 해결이 눈에 들어오는 거 좋아 이거야. 좋아. 좋단 말이야. 근데 해결을 할 때 미리 측정만 보면 안 된다고. 뭐를 측정하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 오케이? 여기서 측정한다고 한 거랑 1번 선지에서 측정한다고 한 거랑 같나요? 비교해봐. 다르죠? 그러니까 1번 선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낚이기가 좋아. 그냥 문제 해결 미리 측정하면 된다 그랬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1번 동그라미 1번 정답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이걸 측정하는 건 맞나? 라는 식으로 가줘야 돼. 왜? 무슨 시험이니까 우리는? 언어 시험이니까. 눈 뜨고 제대로 봤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니까. 오케이? 2번 정답이죠. 2번 선지가 정답인데 봅시다. 아 조금 어려웠어요. 봅시다.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
그러니까 원래 A랑 B에 붙은 양을 그냥 우리 5라고 한번 그냥 해볼까요? 5인데 여기에 뭐라 써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에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대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됐겠죠?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일정 주파수 얘기 나온 거죠. 오케이, 잘 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상관관계를 생각해보자고.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질량이 커지면, 그러니까 붙는 질량이 커지면 주파수가 낮아진다가 있었어. 근데 농도 쪽이니까 당연히 농도 쪽에 조금 더 기울였겠죠?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진동자에 붙는 특정 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일정 주파수는 낮아진다고. 오케이?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건 5지만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붙었어. 그럼 얘는 진동자한테 붙은 거는 저기랑 똑같죠? 얘가 증가했다 이거야. 그럼 일정 주파수는 어떻게 된대? 상관관계에서 지금 떨어진대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당연히 이게 5일 때보다는 요게 더 작겠죠. 왜? 5 플러스 알파가 커, 5가 커. 5 플러스 알파가 크죠. 얘랑 반비례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더 작겠어요? 얘가 더 작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뭐라 써주시면 되겠어? 상관관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실전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무조건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9번, 10번에서 빨간색으로 풀었으면, 그러니까 질량 쪽에서 풀었으면 11번에서 농도 쪽일 거야. 근데 2번 선지를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더니 뭐가 더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하면서 상관관계 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지문 속에 있는 상관관계 하나 딱 끌고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조금 야매스러운 말이긴 한데 이거 돼요. 왜냐면 항상 이래 왔어요. 진짜 과거에서도 지문 전체에 상관관계 한 문장 있는데 그거 가지고 보기 문제 정답 손제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요거 조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3번 선지 옆에 이렇게 씁시다. 요거 많이 말씀드렸죠. 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라고 적절하지 않은 인과 볼게요.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이거를 하려고 한 거다가 아니죠. 요게 두 가지가 인과가 안 맞아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4번, 5번 선지는 여러분들 요거 이쪽 한 번만 옮길게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볼게요. 농도 민감도에서 수식이 분명히 나왔죠. 근데 제가 수식은 뭐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상관관계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4, 5번 선지 맞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 5번 선지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4번 선지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선지는 반응 시간에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저는 이렇게 해설을 할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짧으면 같은 시간에 더 짧아와. 그러면 되게 많이 달라붙잖아. 빠르게 많이 달라붙으니까 반응 시간이 더 짧겠죠. 누가? B가. 그래서 서로 각기꾼이 틀렸다라고 하셔도 괜찮은데 하고 계셔도 괜찮아. 저는 이렇게 가도 지금까지 출제된 수능 문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반응 시간의 정의를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당연히 처음에 문제 풀 때 2번 선지 골랐고 이제 수업 준비한다고 5번 선지까지 자세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반응 시간을 비교하고 있어. 반응 시간의 크기를. 그래서 당연히 지문 속에 반응 시간을 갖죠. 근데 반응 시간의 정의를 봤더니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질량 양이 됐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되잖아. 근데 서로 같은 양이 붙었을 때 일정 주파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나? 예를 들어서 A는 3만 붙어도 되는 거고 B는 4를 붙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B가 만약에 속도가 더 빨라. 더 빨리 붙어. 근데 그래도 3이 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일정 주파수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더 짧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거는 그냥 사고력 늘렸으면 좋겠어서 그냥 던져드린 거고 사실 이거는 그냥 반응 시간의 정의로 가서 5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하셔도 괜찮은데
요것도 조금 생각을 한 번쯤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2번 선지랑 4번 선지에서 말씀드린 것만 조금 잘 가져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1번, 2번, 4번 선지. 수식을 가지고 상관관계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상관관계는 무조건 출제된다는 거, 그다음에 언어 시험이라는 거 제발 주의하자라는 거까지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지문 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지문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 이 16번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16번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긴 할 건데, 지문 설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좀 되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2번에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앞에 두 지문을 조금 적절하게 합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12번에서 7번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제가 문제 해결도 말씀드렸고, 대립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가나끌이지만 결국에는 다요 틀에서 잡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보고 복습하면서 여기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는 연습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언급드리고 싶어. 가글에서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양천제이다라고 하면서, 양천제는 양인이랑 천인으로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뒷부분 봐봐. 따라서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을 설명했을 때 경제적 가치 무상으로 이동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사회적으로 이렇다라는 게 그냥 모르겠어. 그냥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단락에서 첫 번째 양천제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양인을 구분하는 건 법으로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라는 이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해설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혹시 정리를 또 하면서, 해설지 작성하면서, 정리하면서 좀더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게 있겠다 싶으면은 글로 작성해서 또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평 독서가 적정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되면 변별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 있죠.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앞에 출제되었던 4번, 5번 같은 문제들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더 변별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땐 이런 11번 문제라던가 6번 문제 같은 보기 문제 난이도가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는 아마 지금 이제 정치 평가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랑 안 맞을 것 같아서, 요 정도 틀을 유지하시되 이 9번, 10번 혹은 4번, 5번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안 틀릴 수 있도록 이 언어 시험이라는 걸 조금 잘 기억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또 다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9평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평 망했다고 해서 수능 못 보는 거 절대 아니고, 9평 잘 봤다고 해서 수능 절대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9평을 잘 봤었거든요. 정말 잘 봤었어요. 하지만 수능은 사실 9평만큼 못 봤단 말이야. 뭐잘 보는 사람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간단했어요. 9평 이후에 공부를 진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달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모두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